제가 보냈으니까 짜자잔 받았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귀여워요. 받았어요. 자, 동현이 동현 오빠라고 이게 유나 선배님 사인이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뵙게 왔죠. 아니요 정말. 그리고 이 뒷장에 이제 태연 선배님 사인이 이제 야, 뭐 이거 의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진짜로 받았어요. 제가 글씨가 여기랑 여기랑 아니요 써 있어요. 찍어왔어요? 당연히 찍어왔죠. 그 대기실 앞까지 찍어왔습니다. 저 아니 직접 사인하는 건 안 찍었잖아요. 아니 사인은 그걸 찍을 수는 없어요. 인터넷에 소중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 아니 정말로 아 진짜죠? 지금 진짜 정말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럼 미션 성공인가요? 잘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미션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광민이 많이 피곤하죠? 네. 형 그럼 막 졸려요 광민이. 막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해. 오 추워. 오 추워. 오 추워. 피카츄 옷을 입고 생방송에서 하트. 아니지, 아닌데. 일단 피카츄 옷을 입고 샵을 갑니다. 100만 보트를 쏘는 거예요. 광민이가 지우 하면 어때요? 지우. 저번에 광민이 정광석 광민아. 나도 벌칙 받는 거야. 네가 그러면 안 해. 안정을 벌칙이야. 아, 저 벌칙이야.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이거 봐. 이거 네가 그러면 아, 동현이 형이 피카츄 옷을 입고 샵을 가. 네. 그럼 네가 동현이 형을 컨트롤하는 거. 샵 안에서는 동현이 형을 조정하는 거. 조정해. 가라. 가라 피카츄 이러면서. 그럼 동현이 형이 100만 보트 쏘는 거야. 너는 그냥 막 가라 피카츄 막 이런 거 쓰고 가. 겨루 정했다. 막 이런 거 해 줘. 네, 여기는 방송국이에요. 제가 동현이 형 카메라를 켠 이유는 근데 다들 쓰러졌네. 일단 동현이 형 형 볼이 왜 빨개요? 화장한 것 같지? 화장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동현이 100만 볼트. 무대 회상 입고 인기가 있어서 아니 무대 회상은 빼야 돼. 왜? 그 이번에 웃겨. 안 돼. 큰일 나. 그건 벌칙은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어. 그냥 모자 한 번만 찍고 일반인이지. 그러니까 그 피카츄 옷 입고 한 거. 안 돼. 피카츄의 괜찮은 건 누구야? 저기. 콜. 그거 괜찮지 않아요? 제가 절대 컴폼. 진짜 뜯던 거. 진짜 뜯던 거. 컴폼. 동인이 형. 전달 전달. 카메라. 빨리. 카메라 잠깐 꺼드릴까요? 빨리 끄는 거죠. 뭐 우리 숙소에 명소 옷 있지. 네. 얼룩말로. 네, 저 있어요. 그 젖소 옷 있어. 젖소 옷 입고 우유 돌리기 어때요? 우유 배달하기 젖소 옷 입고. 안 해. 네 그러면은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서 그렇게 된다. 결정된 거 말해. 말을 하고 말을. 야, 네 그러면 네. 동현이 형이 성공할까요? 실패 실손 다섯 개. 우리 멤버들과 하나씩. 솔직히 현성이한테는 할 말이 없다. 하나는 해야지 현성이한테. 할게. 열심히 할게. 현성이 형이 되게 많이 자전거 한번 타고 오늘 있어. 오늘 아침에 휴일쯤 너무 큰 현성이 형. 쇼핑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날씨 좋네요. 이게 뭐야? 형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보이프렌드 리더가 아닌 젖소예요. 젖소가 우유 사는 거 보셨어요? 나는 저지방이니까. 시선 집중하지 말아주실래요? 젖소가 창피하면은 최고가 되는 거 아니야. 젖소는 창피합니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꼬리도 있어요. 이게 꼬리니? 아까부터 허벅지 채널은 꼬리에요. 아 이거 집 앞에서부터 찍었어야 돼. 어떡해. 뚱뚱. 아 어떡해. 샵에 사람이 인생은 오늘로 끝인가요?
바꿔봐. 이거 안 돼. 좀 뭔가 좀 심각해.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동현이 형이 직접 직접 짠 우유를 배달하는 거야. 숨만 나, 숨만. 젖소가 주는 우유 못 먹어봤어. 젖소가 죽겠지. 나 많이 창피해요. 젖소를 많이 창피합니다. 저기 우유 한 잔 드세요. 메이크업실로 내려갈까요? 어떻게? 어, 친구가 한 마리 있네요, 여기. 표범이다, 표범. 세렝 미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 있을 힘도 없어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미션 끝. 마음이 아프네요.